뮤지컬 렌트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선 제가 이번에 보고 온 렌트에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리뷰하고 여기에 제가 보고 온 배우들에 대한 코멘트도 곁들여 보려고 합니다. 근데 리뷰에 앞서 오늘은 시놉시스부터 시작해 볼게요. 좀 많이 복잡하니까 잘 들으세요. 집세가 하도 밀려 전기도 끊긴 뉴욕 슬럼가의 어느 집에 사는 영상감독 마크와 음악가 로저, 그들은 옛 친구이자 현 집주인인 베니에게 집세를 절대 내지 않겠다고 뻐기는 중입니다. 그중 로저는 죽은 전 여친의 아픔을 뒤로한 채 작곡에 몰두하는 중인데요.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미미라는 여자가 촛불 좀 빌려달라며 로저를 찾아오고 둘은 눈이 제대로 맞지만 로저는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한때 대학 강사였지만 현재는 해커인 콜리는 드래퀸 엔젤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마크와 로저에게도 엔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출신 인권 변호사 조에는 가수 모린과 사귀는 중인데 이 모린은 마크의 전 여친으로 마크와 사귀던 도중 조에는 환승 이별한 욕심쟁이입니다. 결국 이 바람기 때문에 모린과 조에는 자주 싸우게 되죠. 어쨌거나 이 모든 인물들의 아지트인 마크의 집은 현재 집세가 밀려 쫓겨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마크는 카메라에 담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데 렌트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상의 내용은 프리뷰를 참고해주세요. 이제 명장면 소개와 배우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기 나갔어! 넘버 렌트는 세상 모든 건 어차피 빌려 쓰는 거라며 절대 밀린 집세를 내지 않겠다는 반항적인 넘버입니다. 아니 근데 빌리는 것도 사실 돈을 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렌트에서 빌리고 갚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비단 집세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사랑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넘버 R커버 U에서는 사랑은 서로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요. 사랑은 절대 살 수 없다 하지만 서로 렌트는 이를 통해 사랑은 상대가 필요한 만큼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임을 전달하죠. 넘버 Light My Candle에서는 촛대를 들고 불을 빌리러 온 미미가 처음 로저와 대화하며 둘이 서로에게 빠져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저는 미미에게 촛불을 붙여주지만 이는 계속 꺼지고 다시 붙여주기를 반복하는데 후에 미미는 사실 계속 대화하고 싶어서 일부러 불 껐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백형은 이지연 배우로 이 장면을 봤는데요. 이 장면에서 두 배우의 텐션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방에 둘만 있는 듯한 촛불이 아니라 산불 하나 크게 날 것 같은 케미가 보이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촛불을 켜는 건 마음속에 불을 밝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에게 빌려준다고 해서 내 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빌린 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붙여줄 수도 있죠. 그러니 여기서 불은 갚을 필요 없는 사랑, 받은 만큼 누구에게나 또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다툴지 나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데. 뮤지컬 렌트는 마크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에는 마크가 영사하는 영상을 통해 주인공들의 모습이 크게 비춰지는데 이를 통해 작품을 열고 닫는 마크는 작품의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극 중에 마크는 미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로저에게 이젠 세상으로 나와서 미미에게 고백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이에 로저는 사랑 타령하면서 매번 카메라 뒤에 숨어서 항상 혼자서 우릴 지켜보기만 하는 너나 잘하라며 맞불을 놓습니다. 이때 마크는 처음으로 결국에 나 혼자 살아남는 게 싫어 라고 고백을 하죠. 극중 로저, 미미, 엔젤, 콜리는 에이즈 환자로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혼자가 될 마크는 두려운 내일을 위해 오늘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렌트의 연출가인 조나단 라스는 뉴욕에 살면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친구들을 보고 렌트를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라스는 마크라는 캐릭터를 통해 떠나간 친구들에 대한 위로와 미안함을 전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하는 삶을 세상에 외치는 예술가 라슨과 마크는 그들과 한 발 떨어져 있었던 만큼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준 고마운 인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즌스 오브 러브는 인생의 가치는 물질이 아닌 사랑에 있다 라고 말하는 렌트의 주제가와도 같은 넘버입니다. 이 넘버의 구성은 참 특이한데요. 일단 가사만 보면 장례식 장면 이후에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2막의 첫 넘버로 등장합니다. 원래 이 넘버는 장례식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지만 오프 브로드웨이 개막 하루 전 갑자기 연출가 라슨이 사망하면서 배우들은 추모의 의미로 공연 첫 곡으로 시즌스 오브 러브를 불렀고 이후에는 작품 2막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서곡처럼 2막의 시작 넘버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넘버의 솔로 파트를 주조연이 아닌 앙상블이 맡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사랑의 가치가 주인공들 뿐 아니라 세상에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장면에서 여성 솔로를 맡은 김채은 배우가 노래를 너무 맛있게 잘하셔서 솔로 탁 치고 나올 때 여기저기서 감탄의 탄식이 터지거든요. 시즌스 오브 러브는 노래 자체도 너무 좋은데 감동적인 가사와 앙상블 배우들의 뛰어난 역량까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진정한 렌트의 메인 넘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렌트의 여러 장면에 대한 해설과 코멘트를 전달드려봤는데요. 렌트는 추운 이 계절에 우리가 꼭 받아야 할 메시지와 에너지로 가득 찬 작품인 것 같아요. 누구라도 렌트를 본다면 사람에 따라 취향이 안 맞을 수는 있어도 작품의 가치를 부정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관심이 생긴 분들은 이번 렌트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호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